음악이 떠올랐고. 빗대를 맞았죠? 네. 안 들어갔어요. 최악의 운이네요. 이런 일이 있습니까? 두바이에서 펼쳐지는 골프대회 유러피언 투어 시즌 최종전 경기입니다. 그야말로 모든 자본이 좀 집중되어 있는 behind this and to add yourself to a list of great names. There's no bigger honor than that. If I win, I win everything. I'm proud of myself for that and I feel like I've had some struggles but I've got through the other side of them. And I'm happy and I'm excited for the road ahead. 콜린 모리카와 그리고 로리 맥길로이 두 선수 모두 경기장에 도착을 했습니다. Colin Morikawa. 두 자릿수 언더파인데요. 선두하는 네타차입니다. 자, 콜린 모리카와. 좋습니다. 네. 환상적인 샷이네요. 네. 짧은 그 위치에 공이 떨어져서 내리막 경사만 타면 되거든요. 네. 일단 높이 뛰었습니다. 그리고 언덕을 맞고 내려갑니다. 적당한 스킨 파지 됐고요. 네, 아, 좋습니다. 네. 아,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네. 방향 좋은데. 네. 밑에서. 네, 들어갔습니다. 어느 정도 우승의 희망을 안 들으면 이 홀에서 반드시 버디를 해야 됩니다. 네. 자, 일단 첫 번째 그린까지 또 깃대 주변까지 공을 잘 갖다 놨고요. 모리카와 버디 성공했습니다. 들어왔습니다. 콜린 모리카입니다. 공동 선두로 로리 맥킬로이 모리카 선수가 올라가네요. 네. 자, 맥킬로이 15번 홀 두 번째 샷입니다. 거리는 많이 남지 않았고요. 공을 깎을 수 있을 만큼 최대한 많이 깎아줘야 해요. 오, 빗대를 맞았죠? 네, 최악의 운이네요. 이런 일이 있습니까? 맥킬로이가 우승을 하지 못하게 되면 5번 홀에서의 이 세컨샷 때문에라고 저는 또 생각이 들겠네요. 예. 자, 클럽 선택도 좀 신중하게 가져갈 것으로 보입니다. 본인이 갈 수 있는 최고치의 거리와 최소치의 거리 그 사이의 공을 떨어뜨리겠다는 그 의도거든요. 네네. 아, 네, 좋아요. 좋습니다. 그리고 경사까지 잘 타면서 뭐 더 이상 설명할 거 없을 것 같습니다. 중요한 퍼트입니다. 로리 맥킬로이 파퍼. 안 들어갔어요. 자, 집중력이 흐트러질 수밖에 없었죠. 예. 그 누구라고 해도 저 위치에서 집중력이 흐트러질 수밖에 없었을 겁니다. 느린 듯 하면서 가운데로 들어갔습니다. 콜린 모리카와 격차를 벌립니다. 자, 지금 후반에만 벌써 버디를 4개나 기록했고요. 그리고 네, 35피트 이글 펀. 자, 이글 펀은 네,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상당히 가깝게 붙이면서 네, 들어갔습니다. 좋습니다. 일단은 우선 17언더파. 아직은 이제 레이스 두바이 챔피언입니다. 네. 대회는 아직 로리 맥킬로이 선수가 끝난 이후에 결정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너무 강하게 치라고 했을까요? 우측으로 많이 밀렸는데요.
아, 다행히도 뭐 아로반주 나가진 않았습니다. 간별하게 공을 잡아줬고요. 하지만 이제 페어웨이를 지키지는 못했죠. 선수 입장에서 보이지 않기 때문에. 되네요. 네. 파퍼. 아, 안 들어갔습니다. 결과가 마무리가 되네요. 자, 12언더파 로리 맥킬로이. 자, 공동 6위로 일단 마무리 지을 수 있는 로리 맥킬로이고요. The winner from the USA is Colin Morikawa. DP 월드 투어 챔피언십 챔피언 우승자 콜린 모리카와입니다.